오늘 이 16장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물론 결론이면서 많은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숨어 식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흐름과 문맥이라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상상 속에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횡하리 돌아서서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거나 다른 얘기를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앞뒤가 맞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본문적 갈등을 여러분들이 묵상 가운데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충동들을 어떻게 읽혀낼 수 있는가 그걸 좀 찾아야 됩니다. 분명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불신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자기 하나도 간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사고치고 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상들에게 복음을 위탁하는 이 엉뚱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결론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 뭘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초콜릿을 언제 까먹나 자꾸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집에 돌아가시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냥 까서 드시고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을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완악함과 불신을 꾸짖은 것은 맞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위탁했을까? 그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강렬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인간의 논리력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 2장에 보면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그리고 천하에 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 구원과 복음이 갖는 일관된 성격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재능 때문에 어떤 사람의 탁월한 설득력 때문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터져 나와야 되는 속에 신음 같은 소리는 뭔지 아세요? 이상하다, 그지? 이 소리가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이상하다, 그지? 계속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이 정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위탁하겠어요? 저서부터도 그런 위탁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맡겨요. 왜? 연약하지만 못났지만 모든 치부를 다 드러냈지만 그들을 보내는데 그들의 갖고 있는 실력이나 조건 때문에 이 복음이 설득되어지고 전해지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제일 간단한 논리가 선교 가보면 알잖아요. 뭐 말이 통하길 해요. 예? 무슨 감동이 있게 생기길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청년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다. 이 얘기를 혼자 하고 돌아서서 나와요. 이상하다. 그게 맞아요.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갈수록
무슨 싸움인가 하면 그분의 능력과 은혜에 맡기는 싸움이 신앙 싸움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직 바닥까지 안 간 겁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뭉클함과 복음이 갖는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나 자신을 봐도 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뭔가를 지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설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앞에 앉은 이 여러분들을 볼 때 훨씬 저보다 실력 있고 논리적이고 한 분들인데 왜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세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이것이 이 마가가 남기고자 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못 나빠진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여전히 들이밀고 위탁합니다.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우리 잘 아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이거는 2년 전 뉴스에 난 사건인데 CNN과 AP통신에 그대로 발표가 된 사건입니다. 미국의 쿠츠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제이미 쿠츠, 풀네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도 이미 저명인사입니다. 뱀 목사의 별명이 뱀. 이분이 오후 8시 30분에 자신이 목회하는 켄터키주 교회에서 뱀에 물린 채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후인 오후 10시에 결국 집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죠. 이 쿠츠 목사님에게 가자고 병원에 가서 당신 이거 독사에 물린 거니까 치료받아야 된다. 근데 버티다가 난 병원 안 가겠다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분명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에 물릴지라도 해함이 없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난 그걸 믿는다고. 그러다가 한 시간 반 후에 가셨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목회 내용이 밝혀진 겁니다.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어떤 목회를 했는가 하면 이른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믿음만 있으면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뱀으로부터의 구원서를 신봉하고 그거를 켄터키주 주민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번 이야기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는 이 쿠츠 목사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뱀에 물려 자기 손가락의 절반을 잃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중에 죽어가는 것을 보더라도 뱀들을 계속 움켜쥐면서 성령의 믿음을 따라야 한다고 믿은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집안에다가 74마리의 뱀을 키우면서 그 뱀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뱀을 가지고. 이야, 난 참 이 문명천재 이런 목사가 미국 땅에도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결국 중간에 보호관찰을 1년 받기도 했고 이 뱀 때문에 사고를 많이 일으켰던 목사님입니다. 결국 이분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5명이나 그동안 죽은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이 누가 마가복음 16장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분분합니다. 자, 근데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16절,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는 저 충청도 어느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실제 시험을 한다고 독을 교인들 보는 앞에서 마셔가지고 본인이 먼저 가신 사고도 있었어요. 이런 사건 사고가 왕왕 뉴스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저기 한 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찾읍시다. 몇 절을 찾냐? 예레미야서 36장. 예레미야서 천천히 찾으세요. 예레미야서 36장. 20절을 보세요.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왕은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여호야김 왕입니다.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얘기합니다.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자, 22절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거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그러니까 날이 추운 관계로 화로를 피워놨나 봐요. 그때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절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며. 시작.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의 아들 슬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대의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왕이 서기관이 낭독해 외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쭉쭉 찐 겁니다. 쭉쭉 찢어서 그걸 어디에 던졌다고요? 화로불에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화로불에 던져져 불쏘시개감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공포스러운 것은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는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한 컷의 그림으로 보이질 않고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성경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현실이죠. 또 한 군데만 확인을 하십시다. 우리 레위기서 10장을 보십시다. 레위기 10장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무슨 불?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다 같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 나답과 아비오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어요. 비슷한 불을 흉내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에요. 오늘 시대마다 이런 가짜 부흥, 유사 부흥이 굉장히 많이 유행병처럼 곧 대륙마다 불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흥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부흥하면 숫자가 많은 거. 성경이 어디 그걸 부흥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나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한 번도 숫자가 많이 모인 청중을 부흥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오늘 여기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이 붙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인간이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센세이셔널한 방법을 통해서 감성 터치를 통해 자기적으로 일으키는 불은 이 표현대로 하자면 다른 불이에요. 근데 이 다른 불이 주로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차없이 이들을 처단해버립니다. 다른 불을 붙인 사람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참된 하나님의 부흥을 얘기할 때는 그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집니다. 저는 우리 3.1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 극악한 어둠의 세대 앞에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불이 붙여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흥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수반되지 않은 부흥은 100% 가짜 부흥입니다. 그건 어김없이 가짜 부흥이에요. 그런데 시대마다 이런 가짜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 같아 보이죠?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그런 어떤 전문 용어가 있는데 지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가상이 현실을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를 소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시대. 소비시대는 광고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모든 심리를 기호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오래된 광고 장면인데 운전석에는 한 30대 초반에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차 밖에 친구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향해서 너 요즘 어때? 그랬더니 그 운전석에 앉아 있던 30대 남자의 독백 속에 이런 카피 문구가 오디오로 들려집니다. 상대방이 너 요즘 어때? 나는 그랜저로 말한다. 기억나요? 나는 그랜저로 말한다. 그러면 이미 소비의 메커니즘 속에 그 카피 문구를 통해서 성공 이퀄 뭡니까? 그랜저. 그게 차 파는 광고예요. 그 소비자들이 그걸 자꾸 기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호화된 어떤 가상이 우리의 진짜 의식을 밀어내요.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죠. 물론 남자들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현빈, 원빈, 뭐 이렇게 빈자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자기의 이상형을 꽁꽁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벗삼아 남편삼아 친구삼아 그것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옵니까? 근데 웬만한 남자가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드라마 보고 빨리 거울 자기 한번 얼굴 보고 흔들고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트랜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얼굴 보면 그 거울 속에 자기 어머니 얼굴이 있는 거예요. 네? 끔찍하죠. 네? 끔찍하죠. 아니, 왜 이렇게 웃어? 네? 초콜릿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이런 소비 트렌드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매뉴얼화되고,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기호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것도 말씀을 대신해서 밀어낼 장치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이렇게 기호화돼서 소비 트렌드처럼 마치 이런 게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호화되는 거죠. 이것이 마치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처럼 목회자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러 말 할 것 없이 성경을 좀 보십시다. 여기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뭐가 따르죠?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제일 논란이 되는 뱀을 들어올리며 그랬어요. 뱀을 들어올리며. 자,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에 시작되었다면 인류의 불행은 없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잡아먹으면 되니까. 네? 뱀이 꼬실 때 우리는 먹잖아요, 그냥. 네? 너무 나갔죠? 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더 찾겠는데 이사야서 11장을 좀 보십시다. 이사야서 11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아버지죠?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할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다 같이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천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6절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용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건 뭡니까? 유명한 본문이죠.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메시아의 완성된 나라를 시처럼 노래한 겁니다.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지금 이 모든 피조계는 어떤 상태예요? 타락한 상태예요. 전부 독으로 가득하고 사망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예요. 완성된 나라의 그림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왕국을 완성될 차원에서 이해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제 그 노래했던 주제가 되시는 메시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나 결실하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사망하셨고 죄값을 대속하셨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나라가 곧 도래할 날이 더욱 가까웠다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자, 여길 보세요. 여길 보세요.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누누이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뭐가 되신다 그랬죠? 머리가 되신다. 그럼 머리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것과 같은 겁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드시는 머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간의 차이뿐이지 장차 거기에 우리가 함께 머물게 돼 있다고요. 무엇의 완성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약속했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몸하고 머리는 항상 연결이 돼 있어야 정상적인 거지 끊어지거나 단절이 되는 몸은 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24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표적이 뭘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표적을 우리가 단순히 뭐 독을 마셔도 안 죽고 뱀을 집어도 뱀이 오그라들고 그런 이적일까요?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표적이 어떤 성격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소개되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결론 겸 이 본문 하나 같이 찾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봅니다. 이 저녁 예배 시간은 아주 널널해서 좋아요. 천천히 성경을 찾아도 뒤에 예배가 없으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소서. 이들이 말했던 표적은 기적, 이적 이런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서운 고발이고 질책입니다. 원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럼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자, 그 다음 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적의 표적 요구 앞에 꺼내들었던 카드는 다른 표적이었어요.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표적의 속성적 가치가 뭡니까? 자신의 죽으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표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읽어내야 될까요? 주님이 죽으시는 방법 외엔 없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라는 존재가. 이게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고 완성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창세기의 뱀으로부터 타락된 인류의 진정한 회복의 그림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창세기의 원시복음 속에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에 뭘 밟을 것이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머리를 밟히면 끝나는 거예요. 몸은 꿈틀거리다가 언제 죽느냐 시간 문제지 머리를 밟히는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모든 죄짐을 대속하신 순간 끝난 거예요. 그 표적이
뭘 완성했다고요? 말씀의 확증을 완성했다고요. 그럼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든 3.1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3.1교회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